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이 줄줄 외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벌써 그 상태 있다, 그 상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 죽은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독생자 예수를 몰라. 몰라서 믿지 않고 있어.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죽은 상태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으면 결국 끝은 어떻게 돼버려?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심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 뭘 생각해요? 재판을 생각합니다. 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니까. 재판은 이미 끝났어. 어떻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써 재판은 끝났어. 왜? 율법을 탁 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볼 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세상은 끝났다. 끝나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선고를 뭐예요? 받아. 법을 줬는데 못 지키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 왜? 율법을 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자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다 돈을 우상으로 보고, 명예를 우상으로 보고, 쾌락을 우상으로 보고,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야. 생명이 없어.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돼.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율법을 주시게 됐냐 하면,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죽은 자야.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해버릴 거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는 착한 자는 착한지 구별하려고, 그거 재판하려고,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유죄, 무죄, 그게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뭐요? 유죄야. 그렇지, 유죄지. 이제 재판은 그걸로 끝났어. 재판이 끝난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거를 다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요. 그렇죠? 불법이요. 그건 법에 어긋나. 그러나 하나님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어. 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셨어. 그거는 죽어야만 될 인간들을 어떻게 안 죽도록 구원을 했어.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력으로 그렇게 다, 난 구원할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래.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런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구원을 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긋난 일을 한 대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왜 하나님 법을 어긋나게 했습니까? 죽어야 될 놈을 살렸으니까. 어떻게 그 불법 안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야지.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면 안 되는 거야. 뭐대로 하면? 모세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은 재판과 심판을 똑같은 말로 알고 있어. 그런데 성경의 심판은 재판은 말이 아닙니다. 재판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구별하는 거야. 유죄냐 무죄냐. 이미 우리는 뭐 다 유죄야, 사형이야. 그래서 그걸 결정하자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유죄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유죄니까, 우리는 이미 유죄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정죄, 인간은 정죄를 뭐요?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벌써 법대로 이미 하면 사형 언도, 그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거는 정죄야. 너는 죽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인간은 모두 정죄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다 정죄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재판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 원어로 하면 정죄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심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죄라고 번역을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정죄받은 죄인을 그 사형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은 정죄를 받았어. 무엇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자. 그래서 사형수들이야, 우리는. 이미 재판은 끝났어. 이미 사형 언도를 뭐요? 받아버렸어. 여기서 이 사형수들을 살리내니까 그 살리는 사람은 뭘 받, 뭐, 벌을 대신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대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요.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한국만 다 이렇게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킹 제임스 역시, 사람은 정죄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게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정죄를 받 죽을 놈인지 안 죽을 놈인지 구별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야. 이미 죽도록 정죄를 모세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살리러 왔다 이제 그 언도를 무효로 하기 위해 그 사형 그래서 이 앞으로도 재절 안절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한다면 뭐예요? 이제 죽어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우리를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사형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래서 정죄는 뭐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정죄를 뭐요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인간이 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내가 사형수인 나를 위에서 대신 죽어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이미 받은 정죄는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이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나는 영생을 받을 것이냐,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우린 자꾸 이 세상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유죄라고 유죄라고, 밝혀지지 않는 한 무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그렇고,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죄 아니면, 다 무죄야. 그래서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의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이 내가 조사해보고 그래서 판단 이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조사해보고 하는 거 이미 유죄가 아니라 내가 조사해보고 네가 유죄인지 아닌지 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야 돼. 예, 그런 걸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정죄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사형 받았다. 사형 언고를 받았다. 그 정죄는 뭐냐 하면 결국 믿지 않는 게 정죄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뭐예요?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다. 왜? 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실질적인 죄는 다 처리가 돼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결국 누구 죄로 남아 있는 거요? 내 죄로 남아 있는 거요. 그래서 정죄란 뭐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즉 빛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어두움은 뭐예요? 나는 정상인데?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탁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는 10번째 계명을 탁 보면, 내가 성령의 마음으로 가지고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순간에.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보면 내가 정직하게 보아야지. 그렇죠?
탐내지 말라고? 탐내는 것도 죄인가? 그러면 나는 탐내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지. 나는 탐내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탐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탐 안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인데,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럴 때 드디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그러고 보면 온 세상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응?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노골적인 말씀은, 내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걸 뭐라 불러?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이 죄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순종할 수 없도록 해놨다.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제가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뭐 벌써 한 서너 번 보여드렸어. 11장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또는 불순종 가운데, 다른 데 한번 봅시다. 다른 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셨다.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줬다는 말은 그 율법은 지킬 수, 순종이 불가능한 율법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한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가두어져 있는 상이야. 왜?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에 가두어두셨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은 불순종에 가두어두었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면, 하나님이 imprisoned all, 모두를 imprisoned라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prison이 감옥이죠. 왜? in disobedience, 불순종. 불순종의 감옥에 우리를 모두 가두셨다.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탁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들 순종할 수 없지? 불순종이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불순종의 감옥, 이 율법의 감옥,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너희는 지금 이 불순종의 감옥 안에서 뭐를 기다리고 있잖아? 죽음을 기다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멸망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곧, 조금 후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를 석방시킬 거야. 왜?
그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받을 사형을 대신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어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 인간 자신이, 아담과 이브가 벌써 이런 꼴이 되도록 자기들이 선택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그들의 그 선택, 잘못된 선택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 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맞지.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도록 일부러 한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못 지키는 율법을 줘서 이 불순종에 disobedience 또는 이 죄 속에 불순종이 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율법의 저주 이제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라고? He may be merciful to all.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merciful,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놓고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제가 이 말을 옛날에 읽고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왜 속 상했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 것이 깊도다. 하나님은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그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 해놓고? 이 말을 해놓고? 나는 이 말을 이해해 못해.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 혼자 이해하고, 와, 하나님, 놀라우시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잖아.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해필 이 말 해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해놓고, 와, 하나님의 지혜 풍요로우시며 하고 막 놀래. 자빠지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속상해 안 상해? 난 이거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는 성경을 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고민을 얼마나 한지 보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가까스로 반어법으로 처리했어요. 가까스로. 그런데 그게 인간이 선택한 죽음을 인간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죄짓고 그래서 사망을 선택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신 거다.
라고만 생각하고, 오케이. 근데 뭐 반응법이 뭐 그렇게 또 풍요롭고 지혜가, 심오하고, 그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덜 깨달은 거야. 왜? 그때 당시에는 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00% 이해할 수가 없지. 나도 모세, 나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교단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이 모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그 이유를 100%는 이해할 수가 있는 입장이 없는 입장이야. 없는 입장이지.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 입장은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반어법이라고만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도 우리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책임지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제가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끝났다. 그렇게 저도 오랫동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저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을 100% 나 자신도 성경을 꽤 안다고 자부하는 이상구라는 인간도 실은 뭐요?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막 다 이해를 해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하는데 나는 뻥이야. 참 이게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흥분해가지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깨달았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혼자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읽는 우리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요? 모르겠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왜 궁금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궁금한 게 없지. 이건 왜 그럴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밥을 먹어도 궁금해. 내가 어딜 간다고 운전을 하면서도 궁금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계속 집중하는 거.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몰입이라고 그래요. 자나 깨나 샤워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어떤 때는 텔레비를 보면서 뭐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거를 들으면서도 그게 왜 그렇지? 이제 이게 몰입 상태라 그래. 여러분, 몰입하면 깨닫습니다. 아시겠죠? 몰입하면
결국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렇게 알고 싶으냐? 그러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그래서 저는 이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몰입한 것은 아닌데, 저는 하여튼 궁금했어, 알고 싶어. 그러니까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이 뭐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요 절대로 못 깨달아. 근데 그 몰입을 지금 이제 되돌이켜 보면 그 몰입도 성령께서 그 몰입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고 궁금하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한 몇 년이 지나가도 그게 궁금해. 그러면 어느 땐가는 빵 터져요. 아, 그렇지. 여러 가지 각 다른 순간 다른 것을 이용해서 성령이 이 그게 바로 네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야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실제로 깨다 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제가 저는 하도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그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대학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뭐, 책도 뒤져보고, 이게 몰입이야. 궁금해서 죽겠어. 빨리 이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성령은, 요거야! 라고 탁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책을 뒤져볼 때도 아,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써놨구나.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몰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깨달으면 이야, 성경은 정말 깊다. 이러다가 이제 이 성경, 사도 바울이 한 말, 옛날에는,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나와. 그렇죠? 그 이유는 뭐를 하시려고? 율법의 뭐요? 저주로부터, 아니, 율법의 저주. 나는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저주라고! 말이 돼, 안 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뭐예요? 알 수가 없어. 바로. 이것도 제가 한참 고민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저주요? 저주는 죽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죽었구나. 라는 그 저주로부터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어줬다. 뭐로부터 저주를 받아? 율법으로부터. 왜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줘요? 죽음을 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죽음이지. 지킬 수 있을 때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다. 우리 교단 교인들은 다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불가능해. 네.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가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11장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주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약속, 그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만들었다. 아하,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 나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죄구나. 내가 실제로 죄를 범하지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본성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탐내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 뭐요? 본성이니까. 그래서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나는 탐내지 않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탐이 많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지금 수십 번씩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요거 모르면 성경이 아무 필요가 없어. 난 율법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나보고 율법 지키라고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오리무중이야. 성경은 알 수가 없어. 왜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은 전부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에서 나와봐. 너희들은 안 지키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율법은 선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워. 그러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해야 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왜? 나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구나. 나는 의롭지도 뭐예요? 않구나. 그러므로 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 했어. 의롭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 했어. 선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니까 나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리고 난 지킬 수 있어.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누구를 만나서 깨달았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어. 예수님 만나서 깨달았어. 그렇자, 그걸 깨닫자 자기는 뭐예요? 아,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제서야 그 바울,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웃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바울 보고 뭐라 그래서, 네가 믿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왜? 이 죄의 몸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요? 의롭다고 간주하여 줄 것이다. 이랬다. 네. 네. 와, 이 얘기는 아무리 해도 재밌었잖아. 하루에 몇 번씩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난 45년 동안, 뭘 모르고, 나만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라고, 폼 잡으면서 살았던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의 죄.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어? 옛날에 바리새인 시절에. 저 바리새인 사울은, 저런 사람은 천국에 꼭 갈 거야. 그게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율법주의적인 사상, 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율법은 드디어 자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예수님은 대신 자기가 죽어야 돼. 죽음을 대신 죽어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set me free.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부르짖는 거야. 아시겠죠? 이 말을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강력한 선입견 때문이야. 그 선입견은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율법은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지.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울을 어떻게 속였던 거야. 바울은 그렇게 속았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악령이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악령이 속인 거를 죄가 나를 속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악령이나 죄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자, 여기 7장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율법을,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 바리새인 만큼 율법을, 율법 전문가가 없었어. 그런데도 내가 율법을 몰랐구나. 뭘 몰랐던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아, 속았구나. 누구에게? 사단에게, 죄에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것을 몰랐다. 이거야. 그럼 왜 몰랐냐? 바로 여기 이제 답변이 나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사단이 기회를 타서 십계명을 이용하여,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자, 가만히 있어요.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속였다. 뭐라고 속였다? 지킬 수 있다라고 속였다. 내가 죄한테 속아버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때까지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왔다. 아시겠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그것으로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버렸어? 나를 죽여버렸어. 근데 나는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어. 난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때 그 율법이 나를 뭐요? 죽여버렸어. 그걸 모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 혼자 영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천국 갈 거라고.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그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로 사단이 나를 뭐예요? 속이고 나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었구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드디어 와, 율법은 못 지키는구나, 그거구나를 깨달아야만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상구도 내가 이런 최고의 교단에 내가 속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야. 십계명이니까. 그 교단을 내가 선택한 거야. 왜? 나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개신교들은 율법을 안 지켜보니까. 율법 안 지킨다는 증거는 어디서 뚜렷이 나타나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계라도, 십계명 중에 한계를 안 지키면 모두 다 안 지키는 거라고 하는 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좀 정직하지가 않아. 아니,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십계명도 안 지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고 갈까? 당연히 뭐요? 믿을 수 없는 교단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 토요일 날 예배 본 기회가 있어. 와, 이 교회는 정직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모든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 그렇죠? 금요일부터 주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부터 이때까지는 월화수목 금까지는 돈을 못 썼어. 왜 일한다고?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뭐요? 금요일 밤부터 이제 나가서 놀기 시작하고 돈 쓰기 시작하니까 모든 장사가 토요일에 제일 잘 된대요. 그런데 이 교단에 속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 지사람들 보니까 그 돈 버는 것을 희생하고 안식일 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훌륭해, 안 해? 그래, 믿으려면 이만큼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교단을 선택했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서, 로마서 7장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요. 사도바리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요? 아하, 십계명은 나는 지킬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아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 그래서 제가 기회를,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예요? 나를 영적으로 죽여버렸어. 그거를 나는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탐내는 것까지 쟤네.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죽었어. 그렇죠? 죽었어. 그러니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뭐요? 율법대로 죽어 주셔야만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뭐요?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안식교만 이단이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다른 교단들도 거의 다 뭐예요? 뭐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 놓고는 또 뭐예요? 그래도 지켜야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주일에 예배 안 보면 뭐예요? 쟤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죄를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아니고, 안 지키면 뭐예요?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런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아직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야 돼. 즉 모세 할례는 그렇죠. 육적 할례에 불과해. 내 몸에다가 할례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할례는 무슨 할례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그것이 영적 할례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결국 거듭난 사람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새로운, 응? 새로운 창조를 받는 사람. 그렇죠. 그럼 새로운 창조, 내가 거듭나게 됐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됐으면, 모세가 하라는 할례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세 율법 뭐요?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이제 계명은 다, 모든 모세의 율법은 다 뭐였다? 약속이었다.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해준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받았으면 구태여 몸에다 할례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폐하러 온 것. 내가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폐해? 그렇죠. 그거는 내가 약속을 지켰어도 그 모세 율법에서 약속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켰을지라도 그런 약속을 내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와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과거에 한 약속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셨구나는 폐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럼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세의 계명을 옛 계명.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롭게 되면 새 계명. 새 계명 모세의 계명과 달라. 그렇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사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모세의 계명들을 다 뭐예요? 함축하고 최고의 계명, 로얄로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 그게 새 계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지금 이 개신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가 또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범교단적인 추세는 그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로는 자꾸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왜? 안 지키기에는 너무 불안해.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그것은 아직도 성령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특정한 몇몇 교단을 이단으로 지목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전 교단적으로, 이 율법은 지키는, 없다는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야만 새로운,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은 여러분도 나중에 다
병 낫고 난 뒤에 하실 줄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그걸 그냥 모세율법 팽개쳐 뭐 필요 없어 쓰레기통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 안 돼. 모세율법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나는 지킬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전해주라.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율법이란 지킬 수 없는 것을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첫 단계야. 예. 네. 그 단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아무도 안 받아들여. 왜? 나는 정상인데 뭐 뭘 자꾸 구원받으라 켰었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악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을 줬으니까. 와, 그렇게 성령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너 율법 지킬 수, 이 계명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는 모세 율법을 폐했다. 모세 율법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워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 목표 자체가, 율법을 주시게 된 목표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 절망을 통하여 예수님이 희망을 가지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율법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율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아, 나는 아직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제 완전해졌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